9월의 시작이자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30도가량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일부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영동 북부 지방은 늦은 오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영서와 충북, 경북 내륙 일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동해상에서 머물러 있는 저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구름만 많겠고요. 충청 이남 내륙지방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4도, 대구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 전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백중사리 기간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으니까요.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은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